부산에서 3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서울에 오게 됐는데 좀 추모 분위기가 되겠구나 약간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병력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고 나서는 되게 화가 나기도 해서 급하게 오게 됐어요. 여기서 계속 추모를 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부검영장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라고도 밝혔었는데 명확하게 밝혀진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과를 해야 되고 책임 있는 분들이 부검을 해야겠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최소한 현장에 와서 자기들 목소리라도 한 번이라도 내봐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칼값 23만 원 보장 농민들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때 집회를 한 거죠. 물대포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반인륜적 행위에 분노해서 이 자리를 지키게 된 겁니다. 경찰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긴장한 상태에서 선자함을 잔 거죠. 병원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같은 농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 이거 사고 났을 때부터 활동을 했었습니다. 70년대 그런 시대를 다시 살아가는 것 같은 서로 뜻을 나눌 수 있고요. 바른 것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서